시부 정상결전 이후 다시 한번 최고의 전쟁이 펼쳐졌던 오니가시마 전쟁. 사무라이의 나라 와노쿠니는 카이도와 오로치에게 2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지만 카이도를 상대하며 전설급 해적으로 성장한 루피와 최악의 세대에 목숨을 건 전투로 마침내 사왕 카이도와 빅맘이 패배하며 시대가 격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쇼군으로 등극했던 모모노스케는 인조 악마의 매를 통해 카이도와 같은 파괴광선 기술을 사용하며 해군대장 아라마키를 상대했고 이어 폐양색 폐기를 지닌 야마토에겐 드디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떠날 자에게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모노스케의 진심을 듣게 된 야마토는 밀짚모자 적단이 와노쿠니를 출항하려 하자 꽃의 도시에 올라서며 루피네 쪽으로 이동하겠다는 말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루피가 카이도의 자식이자 폐양색 폐기를 지닌 야마토를 새로운 동료로 영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야마토의 최후의 선택과 밀짚모자 적단의 마지막 모험이 시작된 원피스 1057화 최신 근황 내용을 살펴보면 카이도와 빅맘을 격파했던 밀짚모자 적단이 드디어 와노쿠니를 떠나려 하자 모모노스케와 키네몬 그리고 야마토가 루피 일행을 바라보며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그렇게 밀짚모자 적단의 새로운 동료로 바로 합류할 줄 알았던 야마토는 먼저 와노쿠니 주변을 모험하고 나중에 바다로 나갈 거라며 지금 당장 루피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한편 그런 야마토의 진심을 듣게 된 루피는 모모노스케에게 자신들의 깃발을 건네주게 되고 이어 루피가 쇼군 모모노스케 그리고 키네몬과 야마토를 바라보며 언젠가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와노쿠니로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밀짚모자 적단이 모두와 인사를 마친 후 현상금 30억의 강자로 성장한 루피와 로우 그리고 키드는 각자의 마지막 모험을 위해 마침내 와노쿠니를 떠나게 되고 이어 루피의 깃발을 건네받은 쇼군 모모노스케는 깃발을 어디에 둬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057화 미리보기 정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미리보기 내용을 통해 폐양색 폐기를 지닌 야마토가 밀짚모자 적단에 합류하며 세계를 둘러보게 될 줄 알았지만 야마토는 자신만의 모험을 위해 와노쿠니 주변부터 모험의 시작을 계획했고 때문에 언젠가 와노쿠니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플루톤의 존재와 의미를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해군대장과의 결전에서 카이도와 같은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모모노스케였기 때문에 앞으로 모모노스케가 인조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개방하고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 루피가 세계정부와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할 때 마치 카이도와 같은 힘으로 루피 일행을 돕는 최강 전력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길고 길었던 카이도와의 전투가 끝이 나며 드디어 루피의 마지막 모험이 시작된 가운데 과연 루피는 자신의 의지대로 기어 피프스를 발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원피스 쟁탈전에 참여한 샹크스의 의도는 무엇일지는 이번 원피스 1057화 풀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